안영희 씨. 장백희 씨. 역시. 이야, 역시 될 만한 사람들은 되는군요. 축하합니다, 한승훈 씨. 아, 축하합니다, 장백희 씨. 아니. 우리 셋이 단가보네요. 작년엔 둘 뽑았다더니 올해는 좀 더 썼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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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인데? 응? 장그레 씨, 다시 보네요. 네. 안영희 씨, 미안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다 모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의 이수동 대리입니다. 아, 김석호 씨도 합격하셨어요. 본사 발령이라서 그쪽으로 출근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서류 작성하고 전무님 면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앉아요. 안영희 씨. 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그래? 네. 안영희 씨가 인턴 열흘 만에 템포로 10억을 수주했다고. 또 2년이나 묵히던 아이템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해주지 않겠습니다. 네. 안성유 씨. 네. 그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아버님 가르침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니, 대대로는 아니고 친인척 대부분이 블루컬러 근무자로 노동의 신성함과 땀의 정직함 그리고 현장 가치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네. 오케이. 아주 훌륭한 자세네. 감사합니다. 장백희 씨. 그 PT 때 차분하고 기본에 충실한 자세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부서가 자원팀이네. 인턴 근무했던 팀이라서 그런가? 아, 아닙니다. 상사의 미래는 자원에 있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팀의 인재가 필요한 거네. 기대가 되는구만. 그리고 장그레 씨. 네. 전화가 장그레구만. 예. 네. 오케이. 열심히 해보게. 예. 네. 자, 여기 업무 매뉴얼과 부서 연락 수첩입니다. 안영희 씨, 장백희 씨, 한석유 씨, 장그레 씨. 아, 인트라넷 접속 방법은 다 아실 테고 아이디 비번은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 씨. 여기 사원증. 자, 배정된 부서도 확인해 보시고요. 어디에요? 어? 자원팀이네. 그럼 백희 씨? 철강팀이네. 철강? 그럼 장그레 씨?